선생님 다시 설명하면요, 주어 동사 목적어 해서 주어와 동사의 관계는 능동이고요, 동사와 목적어 관계가 수동이거든요. 그럼 목적어 앞에 나왔을 때 나는 이제 수동의 관계하는 표시를 해줘야 돼. 그게 수동의 모양, 수동태야. 어떻게 해줘야 돼? 비동사 플러스 PP로 해줘야죠. 뭐 by 주어는 뒤로 빠지고요, 안 써도 되고요. 이제 어쨌거나 비동사 플러스 PP가 수동태죠. PP가 수동태가 아니라 비동사 플러스 PP가 수동태고, 수동과 수동태는 좀 다른 겁니다. 수동은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거, 수동태는 모양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수동의 관계와 수동의 모양 조심하시고요. 다시 비동사 플러스 PP by로 쓴다. 비동사에다 뭘 마신다? 시제를 마신다. 이제 by 목적형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식이죠. 목적어 앞에 나와서 수동태로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 비동사들이 당연히 다시 뒤에 붙겠죠. 의문의 수동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좀 이따 만들어 볼게요, 한번. 네, 설명하고. 앞서 수동태 기본 모양이니까 이건 앞쪽에서 다 많이 했던 거라고 믿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초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네, 이것부터 한번 보자. 나의 이웃이 걔를 문게 아니죠. 물린 거니까 뭐라 해야 돼? was beaten이죠. 과거고요. 그 다음에, 어제잖아. 그 뭐라 해야 돼? was죠. 그럼 해석이 어떻게 해야 돼? 그녀는 파티 어제 초대되어졌다. 비동사 플러스 PP에서 비동사에서 시제를 맞추죠. 여기 현재 완료 수동태일 때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have been, PP가 나오는 거죠. 과거 완료 수동태는 had been, PP가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 비동사에다 뭘 맞춘다? 시제를 맞춘다. 네, 이거 수동태죠? 수동태지? 의문의 수동태지? 연습하면 어떻게 돼? 그 창문이 그에서 열렸었니?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수동태 의문 형태고요. 네, 4번. 영어는 이 나라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말어지지 않는 거니까 뭐가 해야 돼? is not spoken이죠. 수동태로 가죠. 다시 비동사 뒤에 붙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B번. 플루트는 그에 연주된다 하면 the flute is played by him. 그 다음으로 허리케인이 파괴되었다. 과거죠? was destroyed by hurricane. 그 기록은 누구에 의해서도 깨지지 않았다. 과거형이죠? was not broken by anyone. by는 굳이 쓸 필요 없는데 쓴 거고. 네. 거꾸로 이제 능동태로 성태 문제로 바꾸는 연습하겠습니다. 보면 my sister가 키를 찾았대. 그럼 뭐가 앞으로 나와야 돼? 목적 앞으로 나와야 되겠지. 키가 앞으로 나와야 되고요. 근데 시제가 과거잖아. was 나와야 되고 pp 나와야 되니까 found 나오고, 근데 by 다음에 행위자 나오면 되죠. 그치?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키가 발견되어진 거죠. 나의 시스터에 의해서. 다시 2번도 목적 앞으로 보내야 되겠지. 목적 뭐야? the bug이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과거지 was 뭐야? 부정어지 not pp 나와야 되겠죠. caught 나와야 되고요. 네, by 다음에 행위자죠. 아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개가 잡혀지지 않았다. 네, 노인이, 그 우리 맨이네, 나이든 남자에 의해서. 그런 얘기죠. 이때는 그냥 중간, 아까 유성미하려고 이제 넘겨놨는데, 한번 일단 원래 문장 송태로 이렇게 목적 앞으로 나가야지. 더 플레이가 나가야죠. 그다음에 뭐로 바뀌어야 돼? 시현재니까 is 나오고, 수동태니까 sin 나오고, 그 다음에 by 행위자 나가야 되겠지. by her 이렇게 나가야 되겠지. 그치? 목적격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의문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 의문 없으면 다시 바꿔줘야 돼. 어떻게 바꿔야 돼? is를 앞으로, 네, 보내기만 하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is the play, 그 연기가, 연극이 보여진 거니 그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지. 그치? 물론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그 숙제를 하려고 할 때 뭐 영자 키워라는 숙제 있으면 그 중에서 몇 문장만 서술형 그 수동태로만 문장을 쓸 줄 알아도 되게 굉장히 고급져져요. 왜냐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맨날 주어가 나야, 그거나 그들이거나, 그게 아니라 문장이 주어 사물로 될 수가 있거든. 그게 되게 좋은 문장이에요. 영어는 주어가 사물인 걸 되게 선호한다. 맞지? 네, 보면 그 탁자는 어제 그 여자에 구입되었다 라는 문장입니다. 네, 그만 봐보겠습니다. 해볼까? 어떻게 해야 돼? The table이죠. 그 다음에 어제니까 과거니까 was 구입되었다 bought. 근데 by 써야죠. by 그냥 행위자 써야 되겠지. the woman. woman 써주고 어제까지 써주고 되겠지. yesterday. 그치? 완벽하십니다. 너의 완벽한 독해 능력이 시험장에서 발휘되길 바래. 그치? 그 컵들은 너에게 깨졌니? 해볼게. 일단 수동태 먼저 이게 중간 과정 한번 발굽어볼게요.
더 컵스 과거죠? were 다음에 broken by you 원래 의문사인데 이 의문을 바꾸려고 하니까 were를 어떻게 하면 돼? 앞으로 네, 보내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were the cups broken by you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의문을 쓰는 것도 어려운데 이걸 의문, 그러니까 의문을 수동태로 의문 쓰는 게 더 어렵게 느껴질 뿐이거든. 근데 몸만 못 그 익숙한만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좋죠. 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수동태 기본 모양보다 비동사 PP by 목적격 행위자다. 비동사에다 시점을 맞춘다. 바이 목적격 생략할 수 있으며 비동사 뒤에 나시붙고 의문일 경우 비동사가 문장 앞으로 나간다. 이제 이해되죠?